이제 밤 12시 넘었거든요. 아, 바람이 찾아들지나 엄청나네. 오늘도 훈장산 바람이 심상치가 않네요. 아, 훈장산 올 때마다 바람이 좀 심하게 부네. 칠성대 정상에는 바람이 심하게 불 것 같아요. 아, 바람이 심상치가 않네. 좀 쉬었다가 캔맥주 한잔 하고 가겠습니다. 이야, 너무 힘드네. 아이고. 어우, 먹구름이. 먹구름이 심상치가 않네. 설마 비 오는 건 아니겠지? 아, 날씨를 예측을 할 수가 없어가지고. 당장 비가 쏟아질 것처럼 먹구름이 몰려오네. 야. 아하. 아. 바람이 불때좀 추워서
바람막이를 지금 입고 가야 될 것 같아. 아우, 땀이 식으니까 춥네. 로프 타고 올라간 남는 구간인데, 작년에 그 여름에 그 장마철에 비가 억수로 쏟아지는 날, 아, 탑사에서 그 폭포수 찍고 제가 여기 왔는데, 아우, 비가 얼마나 많이 오던지, 이 암벽을 타고 전부 그 물이 흘러내려가지고 폭포수처럼 쏟아졌을 때 제가 왔거든요. 아이고, 그때 생각이 절로 나네요. 일단 올라가다 봐야겠습니다. 아, 출성대 그냥 300m 남았는데, 아, 너무 힘듭니다. 바람도 너무 심하게 불고, 아, 바람이 너무 심하네. 출성대 정상 올라오면 바람이 말도 못해 불 것 같아. 아. 출산대 도착했습니다. 야, 바람도 불고. 아, 텐트 비박하시는 분도 두둥이 있네요. 야, 저쪽 안방 우회가 좋은데 바람이 불어서 밤새 그 견딜 수 있을려나 모르겠네. 어우, 바람이 한 번에 틈을 타서 쉬도록 하겠습니다. 야, 장난이 아니네 이거. 먹구름이 아주 시커멓게 몰려오네. 바람이 아주 세게 불어가지고 텐트 치는 것은 영상을 못 찍었네. 아, 바람. 뭐가 되겠지? 보통 혼자 오니까 보통 그냥 간단하게 해먹고 되는 건데, 오늘은 좀 골뱅이 소면 좀 하려고 준비를 해왔어요. 골뱅이 소면 해가지고 먹으러 한번 해보겠습니다. 양념은 이렇게 다 썰어왔어요, 집에서. 골뱅이 소면 해서 드시도록 하겠습니다. 혼자 하면 그냥 번거로우니까 그냥 간단하게 해먹고 자거든요. 집에서 이렇게 준비를 해오니까 간단하네. 참기름도 좀 넣어가지고 갔거든요. 여기 참기름도 좀 집어넣고. 이렇게 소주 한잔 하고, 그 다음에 라면 사리 해서 이렇게 먹도록 하겠습니다. 아, 먹음직스럽네. 어우, 바람이 엄청 불어. 아하.
맛있다. 깻잎 좀 들어가야지 향도 좀 있고. 그 다음에 무를, 채를 썰어서. 이게 너무 아삭아삭한 맛도 있고 좋아요. 맛있다. 놓고 한번 비벼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맛있겠다. 아우, 먹음직스럽네.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우. 짱입니다, 짱. 와, 지금 밤 10시 조금 넘었는데, 아우, 바람이 엄청납니다. 여기는 원장사 칠성지 정상인데, 와, 바깥에는 안개바람이 엄청납니다. 아주 그냥 엄청 꼈습니다. 안개가 쫙 가네. 그냥 바람도 심하고. 야, 칠성대 그 암봉 위에는 텐트 저하고 두 동이 있고, 저쪽 옆에 또 한 동이 있고, 총 세 대 동이 있습니다. 안개가 그냥 엄청 많이 꼈네.